다양하시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할 말을 잃게 되네. 나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어. 사자한 아들이 이태되었던 마지막 거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해도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호스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나왔고 어제 저를 도와줬던 탈립이라는 친구 만나러 한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식당에서 아침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이게 보니까 아그라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 한식당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탈립 레스토랑. 헬로 탈립. 굿모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ery good. 하즈마. Now, really? If you go this time, it's very hot. Yeah, 에어컨도 나오는. Good. Charlie, can you recommend the food? I want two food. Korean or Indian? One Korean, one Indian. Ramen? I ate ramen. Try om rice? Yeah, om rice. Sujebi? Sujebi delicious. Okay. Okay, Sujebi. 여기가 음식도 엄청 싸요. 바라나시에서 음식 하나 값이 여기 두 개 값이에요. What time you go inside Taj Mahal? 5 o'clock. President election also different day? Yeah. Really? Yeah. 안녕하세요. Morning.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바라나시에서 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왜 애기가 있어갖고 가셨나 보다. 아까 타지마하셔서 뵙었어요. 아, 그러세요? 인사 좀 해주시지. 아니, 그 호스텔로 나가는 길에 I met 바라나시. 계란 수제비. 아니, 철수. 철수. 바라나시 유명한 분 있어요. 바라나시 famous. Similar, you know? Like a Navi. Love? Yeah, Navi. Navi 아시죠? Navi. In Delhi. Wow. In Delhi. Delhi, Navi, Varanasi, Chosu. And Agra, you. And Navi is my good friend. Oh, really? Yeah. Oh. I talk every day, Navi. Oh. Oh, really? Put back in here. Okay. Thank you. 탈립이 가방 맡아준다 해갖고. 여러분, 여기 아그라 오셨을 때 여기 한식당 오시면 탈립이 짐도 맡겨줍니다. 탈립, 가방을 잘 부탁해. 굿. No problem. 안녕, 시윤. 아, 안녕하세요. 시윤이 아빠입니다. 오케이. 100 루피. More together. Yeah, thank you. Thanks, 탈립. 가가야이. 야, 그래 잘한다. 안녕하세요. 남자들. 이거 인터뷰 한번 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윤입니다. 방송 모드 들어가야지. 인사에 와서 오늘 굉장히 좋은 우리 젊은 애인가를 만나서 이제 아그라 포트로 가서. 아버님 제가 볼 때 하셔야겠는데. 여기서 뛰셔야겠는데. 땡큐. 아, 여기 진짜 신동물이다. 여러분, 이곳은 아그라포트라는 곳이고요. 20. 붉은 사암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붉은 성이라고도 불려요. 여러분, 여기가 아그라포트입니다. 이곳은 이제 모글 제국 악바르 왕제 때부터 건축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지마할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혼자 샤자 황제 때 건축이 완성된 아그라포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확실히 타지마할도 그렇고 입장료가 꽤 비싸네요. 네. 타지마할 표가 있으면 50을 깎아주세요. So 600, right? Okay. Here. We don't need guys, sorry.
헬로. 아그라포트에 금지된 18가지. 야, 뭐 큰 가방도 안 돼. 탈립이 안 맡겨줬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꽃은 왜 안 돼? 책도 안 되네. 타지마도 1300루피고 아그라포트도 650루피면은 진짜 엄청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비싼 금액이라고 여기랑 안 올 수도 없고, 막상 와서 보잖아요? 그 값이 안 아까워. 진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인도 로컬들은 여기 100루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그라포트에 입장을 했습니다. 와, 타지마할급으로 너무 이쁜데? 저희가 나중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 때 영국군의 주둔지로 쓰면서 많이 흉물스러워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쁜데요? 이 적색 사람들, 내 짐은 묻혀놓기. 사장 진짜 시원하. 진짜. 하나 둘 셋. 아, 이 그늘로 들어가는데? 야, 저게 그건가? 자한기르 궁전? 자한기르라는 이름은 악바르 왕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딴 궁전이고, 그러니까 샤잔의 아빠죠? 맞네. 자한기르 마할. 이곳은 이제 자한기르 가문이 그 무굴 제국 왕비가 여기서 원래 장미 목욕을 했대요. 이것도 되게 원래 다 금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그 영국이 식민지 때 다 예, 강탈해 갔대요. 근데 이건 무거워서 못 가져가고 금만 다 뜯어갔다 하더라고요. 예. 낭돈 모르고 했는데. 오. 네, 그냥 보시죠. 자한기르 궁전으로 입성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걸 다 어떻게 깎았을까? So now we all can apply stuff with that. 뭔가 할 말을 잃게 되네. Excuse me. 응? 어떻게 되냐고요? Sorry? 포터? 아, 예. 원래 그거. 두개다. 두개다. 아, 예.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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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안 샤이야? 땡큐. 땡큐. 어, 진짜 부끄럽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랑 사진 찍었어. 야, 너무 이쁘죠?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대박이다, 진짜. 그 아까 가면서 생각한 게, 진짜 너무 이쁘고, 저는 터지마 만족도 되게 좋거든요. 너무 이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 때문에 저라도 아빠 가뒀어. 근데 그 아들은 정치를 잘했대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샤잔도 뭐 나빴다고는 안 하는데. 말년에 나쁜 거지. 네. 말년에 아무리 정신을 차려야지, 아무리 왕비가 죽어도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그니까요. 뭐 이제 후손들은 그러니까 보기 이게 좋지만. 이게 엄청난 투자이긴 한데. 이게 실제 불가사의를 만들었으니까. 네. 예술가적으로는 엄청난 분이에요. 맞아요. 엄청난 거긴 한데. 근데 왕으로서는 자격이 아닌 거지. 자격 상실. 그렇죠. 그리고 저 시기에는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샤잔 황제는 엄청난 F지 않았을까. F? 감수성 풍부하신. 네. 우리 아버님도 이제 코리안 피처 중. 아빠도 결국엔 잡힐 거야. 신아, 너는 안 찍어. 너 찍어야지. 아, 조금. 초점이 구멍에 있다가 이렇게. 오. 여기 있다가. 와. 이런 거 다 대리석으로 하나하나 깎았을 거 아니야. 오, 촉감이 좋다. 여기가 뭔가 상징적인 곳인가 보네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저도 완전 그 대칭적인 그 아름다움 때문에 타지마할이 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붉거나 네. 신기한 건 여기가 더.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상하게 이 뭐 해서 그려놨는데. 어, 그러네요. 나 좀 이상한 게 여기가. 네. 어떻게 이런 무늬를 여기. 이런 색깔을 집어넣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워. 아, 그러게요. 진짜로. 아, 그래? 다 꽃이 있구나. 와, 신기하다.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네요. 일단 바깥 풍경도 너무 이뻐요. 아, 나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어. 여러분, 여기가 부산만 버즈라고 샤자 황제가 갇혀있던 곳이에요. 이걸 파서 집어넣은 거라고요? 와. 미친 거예요. 다, 저거 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포로의 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샤자 아들에 의해 유폐되었던 마지막 거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자는 이 무산만 버즈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타지마를, 아내를 그리며 여기 8년 동안 갇혀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결국 샤자한이 8년 뒤에 생을 마감하고도 아들은 장례 한번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여기가 찐 뷰포인트겠구만. 이야, 타지마할이 여기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무산만 버즈가 여기고, 이 무산만 버즈가 여기고, 타지마할이 저기고. 타지마할 짓다가 아빠를 감금시키기 위해서 이 성을 만든 건 아니겠어, 설마? 이게 원래 있던 성에 감금시킨 거 아니야? 아, 왜냐면은 그 악바르 황제 때 이걸 만들기 시작해서 샤자한 때 이게 완성이 됐대요. 아, 네. 강굴라고 만들었다기에는 너무 웅장해요, 감옥이. 그러니까, 너무 웅장해. 정말 슬픈 얘기지만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 얼마나 사랑해도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엄청난 문화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와, 근데 확실히 여기가 볼 게 많네요. 타지마할보다 여기가 낫다. 네. 타지마할이랑 아그로포트 말고도 베이비 타지나 시칸드라라고 명소가 있어요. 그 곳들을 가보고 싶긴 한데 그 곳들을 간 다음에 타지마할이나 아그로포트로 왔으면 모르겠는데, 큰 데 있다가 작은 데 가려니까 굳이 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 한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칸드라랑 베이비 타지는 포기하고 너무 이쁜 아그로포트에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사라진 무굴 제국이지만 샤자한과 샤자한 아들 이렇게 얽혀있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역사 공부 열심히 했네요. 어제 여기를 보고 오늘 타지마할을 가려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고 타지마할을 갔으면 우와 이쁘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없었을 것 같아요. 역시 작은 것부터 봐야 돼. 보는 순서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보이는 이게 성벽을 잠그는 도르인가 봐요. 이걸 뽑으면 굴러가면서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이 성벽을 띄워버리는 거지. 아예 못 들어오게. 아, 아그라포트 진짜 이뻤다. 아, 뭔가 집에 온 기분. My greetings, come back to my home. 와, 매우 굿. 치킨 불고기 덮밥. 연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미 글러 먹었어요. 저 아버님을 봤을 때 아버님이 하셔야 돼요. 직업이 따로 있어갖고. 느꼈을 때 이거는 그냥 재미로 여행 다니면서 한 번씩 찍는 거지. 이거 매달리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좀 힘들고. 약간 쑥스러움이 있구나. 나도 좀 그래. 바람나시에서 영상 찍다 지나가 한국인 두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말 열심히 하다 갑자기 어? 갑자기 딴짓. 계속 이랬어요. 맞아. 안녕하세요. 아그라칸트. 아그라칸트. How much? 100. No. 100. 100. 아, 150. 오케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지훈아 안녕. 건강하고. 네. 너 영상 열심히 찍고. 네. 알겠지? 네. 안녕.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이렇게 오늘 꼬마 차세대 유튜버 시윤이와 멋있고 트렌디하신 시윤 아버님과 함께 재미난 아그라에 함께 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여행지로 떠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이.